언젠간 지금 절대 아니고 앞으로 언젠간 죽기 전에 슈퍼개미라고. 왜 슈퍼개미가 후원을 그만 좀 그 얘기하라고. 언젠간 지금 유튜버라고 먹고 살기 힘든, 그리고 슈퍼개미인데도 후원 받을 거야. 준대잖아. 네가 줄 거 아니면 좀 조용해 좀. 하여간 이게 남 잘 될까 봐 뭐 배 아픈 거. 내가 언제 내가 주식 고수라 그랬어. 내가 뭐 슈퍼개미라 그랬어.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 돕고 싶다 그랬어. 아, 왜 라이트하우스를 보고 왜 댓글은 나한테 다는 거야. 가난한 사람 돕고 싶은 거는 라이트하우스, 김제동의 톡투유, 진기형이 하는 거고, 내가 언제 내 방송에서 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? 없어. 나의 재미를 위해서 하고 나의 부귀영화를 하는 거라니까. 주주운동도 이게 결국 사회가 이게 발전하면 거기서 나도 이제 주주니까 거기서 이제 혜택을 보는 돌아오는 쿠션을 하는 거지. 잘못하신 거예요. 과거 한 번씩 다 보면 찾아봐. 내가 뭐 가난한 사람 돕고. 난 가난한 사람 싫어해. 나 가난한 사람 나랑 안 맞아. 나도 힘들어 봐서 알아. 예전에 나를 내가 봤으면 아마 싫어했을 거야. 하늘은 누굴 돕는 거라고요?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겁니다. 언행 유치하면서 바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. 지금 장은 또 어떨 것 같아요? 좋아. 안 좋아? 좋아. 붙었어. 괜찮은 회사들이 이제 돈이 붙고 있어. 그동안은 이 회사 괜찮은데 이거 왜 안 가지? 그랬잖아. 돈이 붙고 있어. 요새 감사 인사 많이 받아. 좋아. 나도 좋아. 이럴 때 용기를 북돋워 줘야 돼. 지금 요거 돈 버는 형들 있을 거야. 우리 또 저번 라이브 다 찍어줬잖아. 찍은 거 다 쫙쫙 날라가. 나도 놀래고 있어. 지금 팍팍 날라간단 말이야. 그래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. 뭐겠어. 지금 이 기쁜 마음 있지. 돈 늘어나는. 행복하잖아. 좋잖아. 어? 딱 그 곱하기 2. 곱하기 2로 개고통 받을 거야. 왜냐? 올라갈 때가 있잖아. 올라갈 때 좋잖아. 그러면 그만큼 떨어져. 이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면 돼. 51% 오르고 49% 떨어지는 거야. 근데 카지노 뭐라 그랬어? 51% 내가 깨지고 49% 내가 이기는 거라 그랬지. 카지노는. 그래서 길게 하다 보면 계속 터지는 거야. 주식은 반대야. 51% 내가 이기고 49% 내가 깨지는 거야. 이게 반복되는 거야. 그럼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 쌓이는 거야. 그거거든. 그러면 왜 두 배로 고통받겠어? 사람들이 얻는 행복 있잖아. 100만 원 얻어서 얻는 행복이 요만큼이야. 그러면 100만 원을 잃어서 얻는 불행은 요만큼이야. 그렇게 돼 있어, 인간은. 그리고 오르다 보면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내잖아? 그럼 얻는 게 이게 당연한 거거든. 이거 내일도 이제 벌 것 같고 모레도 벌 것 같고 이러다 곧 부자 될 것 같고 곧 슈퍼게임이 될 것 같아. 나도 그랬어. 나도 이렇게 내가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하고 있을지 몰랐어. 지금 좀 자가용비행기를 딱 타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그냥 하루 벌어 더 하루 먹고 살고. 감사합니다. 요즘은 현실은 냉혹한 거야. 지금 가잖아? 우리 그때 겪었잖아. 그걸 견딘 사람, 아픔을 견딘 사람. 그럼 지금 올라갈 때 뭐 해야겠어? 조금씩 까야지. 좀 줄여놔야 돼요. 안 줄이잖아? 빡 날라갈 때 최고점에서 판 종목 있어. 13,000 얼마에 판 종목 있어. 빛으로 쓰이라고. 얼마가 지금 한번 보자. 아, 안 돼! 아, 안 돼! 14,750원이야. 올랐을 때의 것뿐보다 이 털렸을 때의 고통이 더 큰 거야. 지금 엄청 고통스러워졌어. 초연해야 돼. 이거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. 지금 기분 좋지. 지금 요새 기분 좋아. 또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좋았다가 기분 나쁘고. 정신병 와요. 기분 좋고 안 좋고 이게 호르몬이거든. 초연해야 돼. 오늘 가는 것도 잘 맞은 거. 그리고 누워있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 없어. 간다니까. 그냥 포트를 이렇게 균형 있게 짜놓으면 되잖아. 그냥 섹터가 다 먹어. 그 전업형들이 하는 거고 나같이 은퇴 투자잖아. 이제 직장인들은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하면 돼. 뭐 하면 오늘도 하고 할 거 엄청 남았어. 오늘 지금 오늘도 대박이야 지금. 어우 잘 간다. 어우 좋다 좋아. 조금씩 줄여가면 현금 좀 들리고 미국 주식 좀 사고 그럼 됐지 뭐. 건설주도 이제 바닥은 좀 친 것 같아. 괜찮을 것 같아. 지금 반도체는 약간 조정이 있는데 난 조정 본 다음에 또 간다고 봐. 그러니까 쉽게 저건 아니고 오늘 한 상반기는 계속 괜찮고 오늘은 내가 자기한테 내가 그래도 자기보다 한 10년 더 살았잖아.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게. 여기 형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본인이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뭐 가르칠 때 야 냉철 TV 봐 딱 보여주면 되잖아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뭐 이런 얘기. 사람이 있어 보이려고 해야 돼. 실제로 없어도 있어 보이려고 해야 돼. 내가 그래 좋아하는 형들 두 명 있어. 연예인 중에서 없지만 있어 보이는 형들. 김제동 형하고 유병재 형 뭐 이런 형이야.
재테크 이런 거 강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내 눈에 이제 딱 보여. 옛날에 그 유병재 그 형이 뭐 연기를 뭐 배우는 거 박신양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있었어. 그래서 연기에 대한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봤거든. 자기한테 연기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딱 물어봤어. 자기 뭐라고 얘기할 거야? 재밌었어. 재밌었어. 나한테 물어봐. 연기를 왜 하고 싶어요? 연기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무형자산 값어치를 올리고 그갖다 여러 가지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돈도 벌고 그러려고요. 나 그렇게 얘기하겠어요. 그럼 상대방이 얘가 그렇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. 근데 그때 이제 병재 형이 뭐 자의식이 어쩌고 자아의 개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게 뭔 얘기예요? 뭐 자아가 뭐예요? 박신영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. 대답 못 하는 거야. 그게 뭐죠? 계속 있어 보이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없지만. 근데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 자기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통해.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이지. 얄팍해 보이고. 그 재테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눈에 훤히 보여. 막 있어 보이려고 자기가 수익률이 얼마고 자기가 뭐를 했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해.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었잖아.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서 통장 잔고 월 수익까지 그걸 뭐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까지도 눈에 훤히 보인다고.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. 자존감이 약해. 그런 사람 특징이 신체적으로도 좀 뭔가 열등해. 어렸을 때 학교 같은 데서 친구보다 작고 뭐 싸우면 막 개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이제 막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.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여야겠고 남들이 무시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막 하는 거 쉬운 얘기도 어려운 말을 자기가 이해 못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지. 근데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. 수준 낮은 사람들. 오히려 수준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우스워 보일 뿐이지. 그러다가 이제 돈까지 벌게 되잖아? 그러면 돈 자랑을 하게 돼.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제동이 형이 이효리 씨인가 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딱 산에 올라가서 통장 잔고를 딱 보여줬대. 자존감이 없는 거야. 뭔가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지. 학창시절에는 막 빵셔틀 하다가 이제 내가 돈을 벌었잖아? 그러면 그 돈으로 있잖아. 이 돈도 못 버는 것들이, 돈도 없는 것들이. 어? 내가 니들보다 소득이 얼만데 뭐 돈으로 막 이거를 막 구기려고 하거든. 우스워 보이잖아. 내가 자기 만났을 때 내가 자기한테 내가 통장 이렇게 보여주고 돈 얘기 한 적 있어 없어? 우리 아빠한테 했지. 그러니까 너한테 한 적 있어 없어? 없지. 없지. 그거 니네 아빠 반대하니까 내가 최대 수단으로 내가 그런 거지. 반대 안 했으면 뭐 얘기 안 하지 그냥. 내가 너 구해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. 그때 내가 통장 안 깠으면 너 어? 자기한테 그런 얘기 있어 없어? 없지. 없잖아. 그냥 나는 항상 사실은 자존감이 있었어. 뭐 그래 나 딱 한마디만 했잖아. 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. 그 꼭 가가지고 막 보여가지고 야 내가 이런 필요가 없어. 그 혼자 타는 것도 딱 그거야. 허세야. 람보르기니. 엄청 불편하거든. 위험해요 또 차도. 그런 거 SUV랑 받으면 그냥 가는 거야. 죽는 거야. 있어 보여야 되거든.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. 그 내면의 아름다움. 내면의 수준. 직접 수준. 그런 게 없는 거야. 뭔가 능력 있잖아. 그걸로라도 어필을 하는 거지. 보면 그 공통점이 있어. 맞아 아니야. 자기한테도 이제 슬슬 보이지. 안에는 텅 비어있는데 외제차 타고 있어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특별한 존재인 마냥 하면 할수록 사실 그걸 꿰뚫어보는 사람들 있잖아. 꿰뚫어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빨개 벗겨져서 이렇게 보여요. 그게 내 눈에는 확실히 보여. 또 그게 상대방은 그걸 알아. 그래서 그때 유병재 형이 자꾸 자기 간파 당했잖아. 그 마지막에 아 배야 그러면서 양호실 가서 누웠어. 아 배야. 얄팍함이 끝판왕이지. 근데 오늘의 제목이 뭐야? 있어 보이는 척을 해야 하는 이유. 있어 보이는 척을 하잖아? 그러면 그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.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.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은 대다수야. 그래서 있어 보이는 척을 해. 그래서 아 이걸 하게 되면 당신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저 이런 거 좋은 거 탑니다. 이거 좋은 거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. 몇 년 동안 뭐 수익률 다 맞췄습니다. 매년 막 수익이 더블유씩 납니다. 막 그렇게 얘기해.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 자원을 뽑아 먹는 거야. 그 사람들의 시간 자원, 금전 자원을 이제 뽑아내는 거지. 쉽게 돈 벌지. 나 봐.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잖아. 돈이 안 돼. 라이트하우스형 봐봐. 쉽게 벌잖아. 있는 척을 해서 호구들 왕창 모아. 제동이 형 돈 떼돈 벌잖아. 강의. 일하기 싫으세요? 하지 마세요.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. 사회가 잘못됐습니다. 그냥 가슴이 뻥! 내가 그런데 강사해봐. 노력을 하세요. 노력을. 어? 수익률 안 나요? 그때 안 샀죠? 어? 그럴 거면 용접 가서 호주나 하세요! 팩폭 날린다고. 나 이거 용접 비한 거 아니야? 호주 비한 거야? 용접 가서 호주나 가라고.
나도 그거 하려 해보려고 그랬는데, 용접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. 나 포크레인 기사 딸라고 막 그거 시험 보고 알지. 그게 하나 붙었잖아. 직업에 귀천이 돈만 벌면 되지. 그리고 공부 안 되면 하라고. 주식 안 되면 노동을 하세요. 근데 사실 안 샀어요. 아니, 안 사도 돼. 다음에 사면 되지. 주식은. 노동도 열심히 하고. 근데 공부는 안 맞으면 안 하면 돼. 우리 투기금 박씨 호주 배워서 용접 보내. 아니면 캐나다 배워서 포크레인 보내던지. 근데 내가 볼 때 공부는 틀린 것 같고, 미국 배워서 주식 투자 가는 게 최고야. 하고 있잖아 지금. 네. 안 그래도 요즘에 막 요 앞에 돌아다니면서 엄마 빨간불이 좀 많아졌어요. 좋아진 거죠. 눈치 빠르고. 어우 잘 되고 있어. 막 빨리 찍어야 되는데. 투기꾼 박씨도. 투기꾼 박씨는 근데 딱 보면 성격이 무던하고 그 열등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야. 근데 우리 막내딸이 인물이 좀 빠져가지고. 어렸을 때 그러면 또 있어 보일 척 하는. 내가 얼굴은 안 되는데 내가 돈은 우리 아빠가 냉장. 다른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 묶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피곤해. 돈 안 돼도 수준 있는 사람, 사실 실제로 돈이 엄청나게 되지. 실제로 더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지. 훨씬 더 큰 비즈니스야. 그거는 자잘하는 거 막 털어먹는 거고, 그래서 욕먹잖아. 수준 있는 사람들하고 수준 있는 거 하게 되면 빅 비즈니스가 된겨. 요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레벨을 봤지. 그 사람들은 아는 거야. 뭐가 뭔지. 여기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, 자, 우리는 여기 꾼들이 많잖아. 내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. 처음 들었는데도 사람이 똑똑해. 상식적인 얘기를 딱 하잖아. 어? 바보인 척 얘기를 하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하네. 상식적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다니까.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우사냥해요. 근데 이제 실력도 안 되는데 자기가 본질적인 값어치 없이 자기 자신을 막 포장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있잖아. 탈이 나게 돼 있어. 그리고 결국 임자 만났을 때 개망신 나고 개박살 나게 돼 있어. 돈은 좀 챙겼어도 사람이 무서워 보이잖아. 내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? 아, 아닌가? 돈이 없으니까 둘 다 없다.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믿고 걸러도 있잖아. 인생은 나는 훨씬 유택해진다고 생각해.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저 사람이 뭔가 있어서 뭐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는 얘긴데 없다고요. 아무것도 없다고. 그냥 있는 거라고는 20년 동안 그냥 이거 해서 그냥 눈치 좀 빠른 거 그냥 그 정도야 그 정도. 그 결론은 뭐라고? 투기금 박씨는 징 호주 배워서 용접이나 가자.